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일 손상TV의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10분 논평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깐족거리는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뭐가 좀 다르면 그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냐 요구하고, 오늘이 또 11월 1일이라 팁으로 제가 쓴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계절이 지금 가을이 돼 가서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절정을 이룰 텐데, 아직도 산에 못 가보신 분 때문에 제가 먼저 지금 현재 가을의 정치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논평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난 세상, 별난 희망. 김철웅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주어지는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두 명도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했답니다.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상이나 훈장이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려면 받고 싶은 사람만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잘 됐네 뭐. 받기 싫은 자 줘봐야 국민 혈세만 충나니까 강남은 광장에서 많게는 9년째 적게는 5년, 6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애국한 이런 애국자들에게 주면 되겠네요. 민주당 친명좌장 정승호 의원이 이재명 1심 선고와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0.73%포인트 차로 진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휴, 우리 정승호 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것은 정승호 의원 개인 희망이겠지. 선거법과 위정교사 1심 선고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니까 조바심이 생기시오? 속마음은 유죄 판결 시 민주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패닉에 빠질까봐 겁나지요? 아차!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원도 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지요?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쫓겨날 것 같은데 고집불통들이라 천막 당사는 박근혜 대표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싫어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재명이 대장동에 묻어놓은 돈을 파오지는 않을 거고, 불쌍해서 벌써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날락하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0.73%포인트 차로 진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도 처음 봤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도 남을 범죄 혐의를 덕지덕지 둘러매고 당대표가 되는 것도 처음 봤단 게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4년 전 고발했던 최강욱이가 지난 31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하기로 했답니다. 와우! 역시 좌파들은 즐기시네. 배지가 떨어지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문재인 정권 추미애 분모부 때 친문 검사들 다 달라붙어서 1년 반을 틀었던 게 이 사건 아닌게 배? 그렇게 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또 틀었는데 결론이 뭐였냐고. 무려 4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거 몰랐나 보지? 괜한 수고 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서 회개나 좀 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축기를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물론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멀쩡한 원전 생태계를 파탄낸 문재인을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조만간 문재인이 저지른 탈원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기료 폭탄 왕창 맞을 것 같은데 선량한 국민들 열 안 받게 적어도 그 전기료의 절반은 문재인에게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문재인이 저지르고 피해액은 국민들이 갚는 꼴인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재만은 문재인 전 재산 압류하고 그걸 팔아서 얼마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문재인의 양산 집을 보느라면 흙바가 뒤집어져서 그럽니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사는 사저까지 빼앗았는데 문재인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경호원 65명을 데리고 국민 혈세로 전기 팍팍 쓰게 되면 우야겠는겨. 하하하. 자, 약간 깐족형 논평을 통해서 할 말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나 똑같을 겁니다. 참 하도 매일같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벅차질 거라. 될 수 있으면 잊고 안 보는 게 장땡인데 방송을 하려고 해서 뉴스를 체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 끌려 들어오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깐족거리고 할 수 없이 비판하고 할 수 없이 논평하고 할 수 없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대신 화내고 대신 깐족거리고 대신 비판하고 대신 해초를 들 때 여러분들은 그냥 저와 동병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열받고 너무 화나고 너무 우라통 터져서 몸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서두에 약속한 대로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1월 달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1월의 첫날. 공원 오솔길을 붉게 물들인 빨간 단풍아, 너도 나처럼 열불천불이 펄펄 끓나보구나.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파란 얼굴이 그리도 빨갛게 변해버렸니? 나야 물구나 무슨 허수아비 같은 이 나라 쓰레기들 때문에 열불이 나서 아침엔 홍씨가 됐다. 저녁엔 홍당무처럼 빨간 얼굴을 하고 있지만 너는 무엇이 속상해서 하루 온종일 빨간 페인트통에 샤워한 모습으로 살랑거리는 가을바람 한 줄기에도 사르르 사르르 울고 있냐 말이다. 나는 열불나고 너는 천불나니 어차피 울 거라면 하나만 같이 울자구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주사파에 속고 종북 좌파에 선동당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을 일깨워 주사. 저 여의도 땅 악의 무리들과 아침 저녁 공연을 뿜어내는 마이크 악령과 종이 사탄을 거두고 가옵소서. 빨간 단풍잎이 내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손짓으로 절작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들어보시면 한강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